대입 상담은요, 데이터를 모으는 자리예요. 나의 합격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자리가 바로 대입 상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입 상담은 대학교 합격을 위한 나의 데이터를 모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대입 상담은 이성적인 자리예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의 강도, 그리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 이런 걸로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입시는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그 합격 가능성을 훨씬 높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교사로서 봐온 바로는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대입 상담은 이 머리를 정돈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매우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입 상담은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온전한 이성으로 소화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 이게 바로 대입 상담의 요체입니다. 대입 상담은 사실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 합격에 맞춰 자신의 학업을 다시 계획하는 거. 이게 바로 대입 상담인 거예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